향후 그 IT 문화는 이름 그대로 IT 문화에 관한 자료를 갖다 보관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요. 첫 번째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올해 봄에 선을 보일 텐데요. 한국 IT 역사를 갖다가 모두 기록해서 담은 IT 역사 박물관을 곧 있으면 오픈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름을 IT 문화원으로 바꾼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국내 IT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온라인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자료를 찾으시면 사진 한 장 찾기가 어려운데요. 앞으로 이제 IT 문화원에서 만든 IT 역사 박물관에 오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번제, 최초의 커플, PC통신, 동아리 아니면 최초의 인터넷 영화, 통신문화 이런 IT 문화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 30밖에 안 된 사람이 컬럼을 쓰게 됐습니다. IT적인 컬럼을 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이제 위에 있는 분들하고 대면할 기회가 많은데 이분들에게 청바지에 그리고 일반 티셔츠 입고 가면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떠름이 합니다. 근데 저는 상관없는데 이걸 중간에 주선해준 실무자들이 욕을 얻어먹죠. 어디서 저런 떨거지를 데려왔냐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걸 글로 자료를 대고서 줄을 그리고 그리고 글로 다 수기로 보고서를 쓰던 시대였거든요. 뭐 타자기 쳐가지고 신시어리 뭐 김중태 이름이 바로 욕 얻어먹던. 그래서 이거 양복을 입을 수는 없고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욕을 안 먹으면서도 자고 편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한복을 찾게 됐고요. 15년 전에 집사람과 연애할 때 같았으면은 다방에서 만나자 그러면 다방에 있는데요. 만약에 이동해야 된다. 쪽지를 갖다 붙여놓고 나간다. 만약에 쪽지가 없거나 쪽지 찾아간 데가 또 길을 못 찾으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소통 자체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약속 시간 늦는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민폐였어요. 뭐 10분, 20분 늦으면 사람들 벌써 약속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이 끊어져 소통이 불가능한 건데 지금이야 가면서 10분 늦을 거야? 20분 늦을 거야? 어디로 이동해? 아, 내가 그걸로 찾아갈게. 이렇게 되면 소통의 방법은 많이 바뀌었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위로받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매개로 재밌는 얘기를 하고 행복을 느끼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직접 만나는 거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